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앞에 있는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폭탄이 미사일이 떨어지고 그런 전쟁 와중임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현지 선교사들이 전해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는요, 이스라엘에도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세 부류의 기독교인들이 지금도 살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유대인, 유대인이지만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현지에 살고 있는 아랍인들, 그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러지죠. 그 아랍인들 가운데에서도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외국인들, 한국 사람들처럼 선교사로 왔거나 직장 때문에 왔거나 이런 외국인들이 모이는 그런 기독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부류의 교회들이 있는데 이 세 부류 중에 유일하게 한 부류의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어떤 교회냐면 유대인 교회입니다. 유대인 교회는 날마다 그 수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로마서 사도 바울이 그 예언한 것처럼 복음이 다시 유대인들에게로 돌아가는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 거기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흥분해서 그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또 아랍인 기독교인들, 또 외국인 기독교인들이 진정 하나됨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등한시합니다. 분명히 예수 이름으로 모여있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요. 따라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하기는 뭔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진정한 구원의 역사는요, 단순히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진정 서로 사랑하고 있는가에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구원의 완성은 사랑하기 때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곧 진정한 교회가 뭐냐? 진정한 교회는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요, 그렇게 주님의 주목을 받는 교회, 주님의 그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려면 뭐 하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된다면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진정 사랑하는 성도들이 된다면 우리 교회는 부흥할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쓰고 있는 두 곳이 있습니다. 사랑 그러면 떠오르는 첫 번째 성경 구절 뭐가 생각나요? 어떤 분은 지금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이런 것들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전서 13장은요, 사랑의 실천,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그 실천을 말하고 있는 사랑장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의 본질이 뭐냐? 고린도전서 13장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를 얘기한다면 오늘 말씀은 사랑의 본질, 그 사랑의 본질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기원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창조는, 온 우주의 창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창조는 곧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어진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만들건, 또 우리가 만약에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뭐를 만든다면 그 모든 것들은 무슨 행위예요? 사랑의 행위입니다. 내 자식을 사랑하니까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뭐 음식을 만들든, 하다못해 종이 비행기를 접어서 주든, 아니면 뭐 장난감을 사서 주든, 이런 모든 아이를 위한 행위는 무엇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당신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위해서 창조라고 하는 이 온 우주를 창조하고자 하는 이 거대한 일들을 시작하신 겁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보면 세상 창조의 그 순서를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왜 창조하는지 아는 거예요. 창조의 마지막, 맨 마지막에 창조한 피조물이 뭐죠? 6일째 되는 날 맨 마지막으로 뭘 창조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했잖아요. 아담을 진흙으로 빚어서 창조했잖아요. 6일째 되는 날.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요, 창조의 결론이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이유가 뭐냐? 사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온 우주가 창조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빚어 창조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을 먼저 딱 창조해 놓고 살아라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었을까? 빛도 없습니다. 땅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호흡할 공기도 없습니다. 그럼 살 수 없는 거지요. 하나님은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라? 사람들을, 우리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였다는 거예요. 창조가 하나님의 그 인간을 향한 그 사랑으로 세상이 창조되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 사랑에 대한 말씀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7절과 8절을 다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여기서 우리가요 중요하게 봐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는지 모르는지는 뭐에 달려 있다고요? 내가 사랑하는지에 달려.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나의 성도
지체들을 사랑하고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부부지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지간에 사랑이 없으면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요? 가족 간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간의 사랑이 없으면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죠. 그만큼요, 이 사도 요한에게는 이 사랑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그 그리스도인 됨을 가장 잘 나타내는 중요한 징표라고 말하는 겁니다. 초대교회에 그 이 핍박했던 소아시아의 그 총독을 지냈던 플리니라는 이 총독이요, 당시에 그 이 교회를 박해했던 로마 황제 트라야누스에게 이 기독교인들에 대하여 조사해서 특별한 보고서를 보냅니다. 이 플리니는요, 자기 부하들을 기독교인으로 그 가장시킵니다. 가짜 기독교인 되게 해서 초대교인들이 사는 곳을 가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고 그리고 지켜보고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고서를 작성하라 한 겁니다. 그래 이들은 교인으로 가장해서요, 당시에 이 카타콤이라고 하죠, 지하 공동묘지, 그 카타콤까지 따라 들어가서 초대교회 교인들의 그 삶을 정탐했습니다. 그건 마치 간첩을 보내서 간첩들로부터 리포트를, 보고서를 받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런데 이 위장에서 들어갔던 이 정탐꾼들이 작성한 보고서가 아주 놀랍습니다. 어떻게 썼냐면요, 그들이 작성한 황제에게 보고한 그 마지막 결론이 뭐였냐면 그들은 서로 사랑한다. 그들은 박해하는 황제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들은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 군인들, 총독들,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들은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들은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핍박 가운데에서도 그 카타콤 안에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살아갔습니다. 그 지하 공동묘지인 카타콤에 들어가서요 예배를 드리며 살면서 지금도 그 동굴 한편에 쓰여있는 낙서가 남아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서도 천국을 경험한다. 놀랍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면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대로 살았고요, 그 감옥, 카타콤과 같은 그곳에서도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어디서요? 어디서 천국을 경험했어요? 지하 공동묘지에서. 그 죽음의 상징인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그런 곳에서 그들은 천국을 경험한 것입니다. 반면에요, 지금 우리의 이 세상은요, 인류 역사상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최고의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세상이 그것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이 천국되지 못하고요, 오히려 이 많은 물질적인 풍요 가운데서도 사람들은 날마다 날마다 아이고 죽네 아이고 죽네 하면서 지옥을 경험합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그들은 비록 그 지하 공동묘지, 그 묘지 아래에서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무엇을 경험했어요?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천국을 차지하길 원합니까? 지옥을 차지하길 원합니까?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그 지하 묘지에서 천국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도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을 지옥으로 만들고 지옥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아, 지옥 같은 세상이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지금 어디로 가는 걸까요? 지옥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9절과 1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은요, 교회의 가장 중심의 기초와 같은 말씀입니다. 곧 이 말씀은요, 우리의 전부와 같은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그런데 우리는 죄 가운데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죄를 속하기 위하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보내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 이것이 교회 교리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마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총독 플리니가 트라이아누스 그 황제에게 보고했듯이요, 그들은 서로 사랑한다. 이게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12절과 13절에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를 드러내신다, 우리에게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신 그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으로 보여질까요? 사랑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여기 지금 전기불이 켜져 있죠?
전기불이 켜져 있죠. 그런데 전기가 이렇게 빛을 발하게 하는 게 뭐예요? 뭐가 들어오니까 빛을 발합니까? 예? 뭐예요? 전기가 들어오니까. 예? 이거 마치요. 전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이 등에 불이 켜진 것을 통하여 아, 저기에 전기가 있다라는 걸 아는 겁니다. 오늘은 바람이 심하게 붑니다. 근데 건물 안에 있으면 모릅니다. 뭘 보면 알까요? 깃발이 펄럭이거나 나뭇가지가 휘둘리거나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펄럭이는 깃발을 통하여 바람이 부는 것을 아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곧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 내게 보여줘! 라고 말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어떻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함을 통하여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보여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보여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신교회가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는 교회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그분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드러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교회는요,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사랑을 나누는 곳입니다. 교회는 사역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랑을 베푸는 곳입니다. 가정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일하기 위한 공동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 또한 일하기 위해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정은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부흥되는 것은요,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교회는 부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뒤 분들에게 고백합시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이 없는 성령사역, 사랑 없이 기적을 행하고 사랑 없이 치유를 행하고, 이런 사랑 없는 성령사역은요, 엄밀히 얘기하면 성령사역이 아닙니다. 사랑 없는 성령사역은 마귀의 장난에 불과한 겁니다. 마귀도 병을 고칩니다. 마귀도 기적을 행합니다. 성령님은요, 기적을 행하고 치유를 행하고 그 모든 일은 사랑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령님은 사랑을 일구시는 분이라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계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그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17절과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함이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아들조차도 포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포기하심으로 사랑이 무엇인지를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은요, 나의 주장을 멈추고 나의 주장을 포기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나를 포기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자기 자신을 포기하셨습니다. 자기의 자신을 포기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자기 자신을 포기했기 때문에 저 십자가에 친히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기를 또한 포기하셨기 때문에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본질은요, 나를 포기하는 겁니다. 사랑의 본질은 자기 자신의 나의 권리를 포기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를 따라 합시다. 나를 포기하면 사랑하게 된다. 아멘. 부부지간에 왜 싸우는지 아세요? 포기하지 않아서 싸우는 거야.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막 화를 내는 거야. 그거 포기하시길 축원합니다. 나를 포기하면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교회는 시끄럽고 말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이 모였는데 말이 많을까요? 왜 불평불만이 많을까요? 왜? 아멘. 교회 안에서조차도요, 자기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목소리를 막 내요. 그렇게 교회 안에서도 자기를 포기하지 못하고 자기 목소리를 막 높이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거는 마치요, 쬐끄만한 강아지가 낯선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해요? 깨갱깨갱깨갱 난리치잖아요. 막 지저대고 그냥. 아파트에 그런 강아지, 요만한 강아지 하나 있다 쫓겨났잖아요. 그 강아지가 왜 그렇게 막 지저대는지 아세요? 이유는 하나예요. 두렵기 때문에. 저 낯선 사람이 나를 공격하지 않을까 두려우니까 깨갱깽깽 그러고 막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의 본질을 잃어버렸으니까. 사람도요, 온전한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요, 내 안에 있으면 그 모든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그 깨갱거리는 그 조그만한 강아지도요, 그가 깨갱거리며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냐? 그의 주인이
품에 칵 안고 있으면요, 깨갱거리지 않습니다. 왜?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가 주인의 사랑 가운데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여러분들 안에 아직도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불만족한 말들이 터져 나옵니까? 그 두려움이 있다라는 건 무엇의 증거라고요? 사랑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사랑이 차고 넘치게 되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섭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뭐냐면요, 여자는 약해도 엄마는 강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지요? 네? 사랑이 있는 엄마는 강해지는 거예요. 네?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저는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을 듣고도 아직도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내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란.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어지면 원수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PPT를 좀 넘겨주시죠.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면서 나의 믿음으로 선포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렀어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셨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의 죽음의 대가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하셨습니다.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 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또한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원수조차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미움이 있다면, 두려움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덮고 씻습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히 사랑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다 함께 일어나셔서 304장 송영 찬송 드리겠습니다.